샬롬, 반갑습니다. 멀티미디어 선교사 제이팍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시간째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토요일엔 GMB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 다들 아시죠? 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중세 교회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구원의 원리, 바른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만 너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구원론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즉, 반율법주의 혹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고 나타나는 열매가 없이 입술로만, 지식적 동의로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사람들이 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고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겠죠. 사실 이러한 사상은 16세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산대만으로부터 시작된 산대만주의와 맥을 같이 하죠. 또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사형리 같은 데서도 보면 우리가 바로 영접기도를 시키잖아요.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부패되어 있는 이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이 죄의 성향을 알고 그 죄의 성향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결단하며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신칭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없게 되겠죠. 모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자신의 죄성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이신칭의 교리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구나, 이것에 확신이 생겨요. 즉,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선행이 조금이라도 보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됨을 그들은 보기 때문에, 이 내면의 부패됨을 이 겸비된 심령에 있는 자들, 자신의 죄성을 본 자들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조건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겸비된 심령, 이 공고한 심령, 상한 심령, 죄에 속한 육신의 정욕, 이 겉사람의 상태를 그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말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내 겉사람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성도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본 사람들만이. 그러면 바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붙잡았어요. 왜?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히 바울 안에는 그 겸비한 심령, 공고한 심령,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육체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점 그 안에서 죄가 경멸하게 돼요. 죄를 경멸하게 되고 조그만 죄도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 부패된 본성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죽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경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래서 성경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 그러는 것처럼 점점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만 부패성을 볼 때 자연인들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 자그마한 죄성으로도 너무나 아파하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러기에 참된 구원받은 자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한 믿음으로서 잡고 있으면서도 자신 안에 이 겸비된 심령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으로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은 없는데며 근데 왜 또 행위를 강조하냐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성경아 이렇게도 루터가 말을 했는데 행위와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심령에는 겸비된 심령이 있어서 결국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성도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의의 옷, 예수의 옷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그 마지막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때 결국 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확실한 구원의 원리이고 이신칭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상을 꼭 분별하시고 마음에 확증하시고 자기 점검을 하시면서 사세요.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퉁치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구원파적으로 반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겸비된 심령이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멀티미디어 선교사인 저희 사역과 함께 하시고픈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 가서. 어쨌든 See you in heaven. ㅎㅎ 또 많이 아직도 오는데 점심을 먹고 좀 산책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는 비가 조금 주춤해서 다행히 소방상태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빠른 복구 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